지금 뭐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문제는 아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빈집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황 파악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제일 심각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인데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일단은 빈집에 대한 저 현황을 파악하는 게 1차적인 그 이제 선분양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선분양제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선분양제 이거잖아요. 어떤 건설사가 여기 우리 아파트 지을 거야. 네. 여기 들어올 사람 입주자들 한번 뭐 신청해봐. 그래서 그 사람들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아파트를 주는 구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인가 전 세계적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선분양제 하는 나라 꽤 있어요. 아 하는 나라 꽤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개발도상국을 다니면 개발도상국은 다 선분양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다 지어서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특히 개발도상국 많지 않죠.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나라에서 줄 수도 없는 곳이고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선분양제를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거의 이제 주택 공급이 확장될 때 처음부터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책적으로는 그것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70년대 80년대 때 도입하면서 건설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분양제가 도입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선분양제를 수요자들이 반대했느냐? 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왜?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분양받는 것보다 지어졌을 때 사는 가격보다는 내가 미리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거죠. 그 사이에 내가 이자 좀 내고 중도금 내서 이자 좀 내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게 우리가 또 피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프리미엄 붙는다고 하잖아요. 프리미엄이 그 분양자의 이득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올라가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뭐 당연히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선분양제를 건설사도 좋고 수분양제도 좋고 뭐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택 공급할 때 정책적으로라도 금융을 많이 일으켜서 건설사를 대출해 줘야 되는데 한창 그때 우리나라 뭐 포철 짓고 뭐 포항제철 짓고 이런 산업에 투자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자본을 통해서 집을 짓는 한 방편이 된 거죠. 그래서 선분양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한국에 집을 많이 짓을 수 있었던 게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선분양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또 되게 잘한 것이 뭐냐면 이제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제가 자꾸 동남아 얘기를 죄송한데 이제 코이카에서 그 나라의 이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 했었는데 지원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자꾸 그쪽에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 뭐가 문제냐면 선분양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건설사가 부도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나는 뭐 여기 땅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하우스만 보고 땅 판다 그래서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누가 감당하느냐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그럼 뭐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실 90년대 초 전까지는 건설사들끼리 연대보증을 썼어요. 건설사들끼리 연대보증을 써가지고 얘가 부도나면 얘가 책임지 이런 구조였는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주택 200만 호 건설하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좀 났었는데 그때 도입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분양보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하는 공사에서 보증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건설사가 부도나면은 끝까지 져주거나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이 낸 돈을 돌려준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하자부수 문제죠. 다 짓기 전에 계약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요즘 말이 많잖아요. 들어갔더니 뭐 하자가 많더라. 근데 이 부분도 물론 뭐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하자부수 보증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부수 보증도 들고 분양보증 들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의 위험이 완벽히 상쇄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상쇄가 돼요. 근데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선분양에서 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 분양보증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분양받았다가 혹시라도 건설사 부도라면은 어떡하나 이런 위험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후분양의 장점이 있죠. 후분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짓고 나서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을 짓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건설사 부도란 일도 없고 하자부수도 어느 정도 내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그 토지 매입부부터 공사비까지를 어쨌든 대출로라도 다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자기 자금으로 마련하려면 뭐 신주 발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럼 집 질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분양받은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가 6번 정도 나눠서 내요, 돈을.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네.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받고 그냥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후분양을 하기 위한 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뭐 후분양이 더 좋다, 선분양이 더 좋다 이거는 판단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전환돼서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었어요. 참여정부 때 후분양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몇 년도까지는 몇 퍼센트를 후분양으로 하자 이런 로드맵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으로 하면 공급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시그널 효과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서더라고요. 이렇게 집값을 미리 분양을 해야 사람들한테 공급된다는 효과를 미리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점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섰고 네. 또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도 많이 개선이 됐죠. PF도 생기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보증이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시장에서 후분양을 원해서 선분양을 한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후분양을 하겠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선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의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에 대한 또 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갑자기 후분양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같은 트렌드로 가면 점차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이 좀 어느 정도씩 이제 비중이 조금씩 이제 교차되면서 후분양도 생길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선분양을 강제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선분양 후분양이 교차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선분양을 하는 이유가 선분양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선분양을 하지 않고 일부가 선분양이 되면 아 우리 이렇게 인기 있는 주택이라 선분양으로 이만큼 됐다 하면 그 다음 투자자도 붙고 후분양으로도 공급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완전히 선분양 없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는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뭐 그걸 한번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선분양이 그냥 무조건 좋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이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집값이 만약에 내가 그 선분양을 안 하는 대신에 건설비를 공급했을 때 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보다도 2년 후에 분양가가 더 많이 오르면 건설사도 후분양하는 게 좋죠. 근데 다만 그동안은 건설사들이 그 2년간에 집을 져야 될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뿐더러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선분양은 미리 분양을 해놓고 공사를 하니까 좀 안전해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일단 분양을 했는데 한 70%가 분양이 되고 30%가 미분양이 나도 보통 공사하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2, 3년 동안 나머지 30% 채우면 돼요.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후분양을 다 짓고 후분양을 했는데 30%가 미분양이 나면 이건 다 진 다음에 난 미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사한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선분양이 건설사가 좀 선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뭐 책에는 이제 없었지만 빈집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빈집과 관련된 뭐 정책에 대해서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해요. 네. 지금 뭐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문제는 아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빈집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황 파악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제일 심각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인데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일단은 빈집에 대한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빈집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빈집 중에서 조금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완화됐어요. 농촌주택이나 또는 뭐 고향주택이라 그래서 1가구 2주택에서 빼주고 내가 서울 살지만 농촌이나 고향에 집을 한 채 정도 주말에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많이 완화돼서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문화시설 같은 걸로 좀 만들어서 시민단체랑 활용을 같이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쉽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뭐 철거를 하거나 뭐 방치되는 거는 최소한 막아야겠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저희가 이 책을 처음에 만들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면 지금도 부동산 관련 책이 많이 있고 많이 사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책을 썼는데 대부분 뭐 어떤 지역이 앞으로 유망하고 어떤 집을 사야 될 땐 이런 스킬이 필요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 가운데서 이 책은 이제 뭐 그런 내용보다는 뭐 정책에서 지금까지 정책 해온 과정, 정책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좀 어렵거나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현실화된 책도 좋은데 사실 주택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거든요. 많은 저자들이 그런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쓰실 때 하고 인쇄돼서 나올 때 또 시장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시점의 변화와 관계없이 좀 부동산 정책의 본질, 과거부터 여기까지 왜 어떻게 왔는가, 뭐 그런 본질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저뿐만 아니라 같은 저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저도 올해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한 15년 이렇게 본 과정에서 반복돼요. 정책도 반복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하나하나의 정책을 공부하기보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아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겠구나, 정책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를 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는 천재가 있는데 네. 소설에 천재가 없대요. 소설에는 인간의 어떤 경험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에는 천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뭐 과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데도 많은 정책이 펼쳐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걸 좀 이해하시는데 좀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나와서 또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 YN 하우의 저자 남영훈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